여러분이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하는 이 모든 행위가 대승불교를 하는 것 같죠? 전혀 대승불교랑 다른 얘기입니다. 대승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불교도 아니에요, 대승. 유마거사가 그 불성대로 그냥 산 거고, 육바라밀대로 가정과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자기 불성대로 산 의미에서 불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미 그건 종교를 초월한 영역이고, 승속이 없어야 돼요. 진짜 대승 세상이 오면 이 땅에는요, 이런 뭐 출가니 뭐니라는 말도 다 사라질 겁니다. 승려 조직도 사라질 거예요. 어떤 조직이 있냐?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출가건 제가건 다 보살이에요. 일반인이 그대로 보살이 되는 세상, 도인이 되는 세상을 그게 유마경이 꿈꾸는 세상이고 이 대승불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미 불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고 종교를 초월해서. 왜냐? 대승불교는요 어떤 방편도 쓰기 때문에 그게 심지어 기독교로도 도인이 보살이 올 수도 있고 유교로도 올수 있고 어떤 종교 어떤 모습으로도 올수 있다는 게 대승. 그러면 왜이 모습만 그 수행자고 저 모습은 수행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차별하고 있냐는 거죠. 그런 차별도 다 날려야 돼요. 육바라밀 하고 있는지 아닌지만 보면 되는데 본인이 육바라밀을 모르니까 남의 거를 볼 수가 없으니까 못 믿으니까 뭘 본지 아세요? 지금도 공부하는 수행자들끼리 박사 땄냐 안 땄냐를 봐요. 어느 대학 나왔냐. 솔직히 너뭔 공부했는지 모르겠고 견성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어디대 나왔어? 나 옥스퍼드 나온 승려다. 그럼 인정해 줍니다. 졌다. 나보다 도력이 높은 것 같다. 이해되세요?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어디보다 이 자명한 진리의 점검을 해야 될 곳에서 학벌이니 뭐니 어떤 수행법 했느니 어느 거기 똑같아요. 교회도 우리 교회 사람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우리 교회 사람이 천국 가요. 다른 교회 사람은 천국 가도 아마 천국에서도 하나님 가까운 곳에서 아마 우리 교회가 차지할 거고 좀먼 쪽으로 아마 다른 교회가 차지하리라고 믿을 가장 노른자 땅은 우리 교회가 간다. 이미 천국에다가도 이미 지금 분향하고 다 그런 거를 인간의 욕심으로 거기다 깃발 꽂고 있는 그거를 지도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대승입니까? 그래서 대승이 아니고 인류는 못 살아요. 인류가 모두 집집마다 예전 어른들이요. 좋은 시대 오면 이렇게 된다고 할때꼭이 얘기를 해요. 집집마다 성장한다. 집집마다 부처가 나기 때문에요. 따로 무슨 조직이 나와서 여러분과 이 신성 사이를 대변해, 연결해주고 신성을 그 조직들이, 사제계급이 대변하고 그런 건 없다니까요. 그런 이 상황이라는 게요. 이게 뭔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을 때요. 그러면, 그럼 도인들은 뭐 하냐? 도인들은 보살들이 뭐 하겠어요? 중생들 보살 만드는 게 목표인데. 그러니까 보살 지원 조직으로서의 어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승가 집단이 있을 순 있지만, 예, 지금 식으로 중생 위에 서 있는 그런 승가 집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생들을 한 명이라도 오면 보살 만들어서 보살이 잘될수 있게 지원해 주는 조직으로서 그러니까 그런 일만 전업하는 보살이 있고 자기 가정에서 직장에서 육바라밀을 행하는 보살이 있는 거지. 이둘 간에 어떠한 그런 차별도 있을 수가 없다고요. 이런 개념으로 지금 종교를 보라고 그러면 모든 종교 조직이 다 무너집니다. 충격적인 얘기라서 이런 종교 이런 얘기를 하면요. 보살도까지는 공감하다고 돼요. 그 얘기 들으면 우리 종교 조직이 위태롭다 해서 그 얘기부터는 저를 아마 못 따르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 종교에 헌신하세요. 그 종교를 위해서. 어쩔 수 없고. 제 얘기 듣고 혹시, 야, 여기에도 재밌겠다 하신 분들은 여기 붙으라는, 여기 붙어서 같이 한번 해서 50% 이상만 이런 분들이 이 지구를 차지하면요. 지구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다 원만하게 육바라밀로 해결됩니다.